저는 그냥 존나 멋있는 거를 계속 할 거예요. 이게 돈이 안 돼도. 돈이 있으니까. 시가라. 딱히 뭐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데 투자를 받는 게 큰 계기였죠. 갑자기 혜성처럼 돈을 들고 혜성처럼 등장해서 오빠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오케이 스카라갱 만들고 이렇게 된 거죠. 원래 이거 이전에도 이제 또 다른 회사에서 투자 얘기가 오고 가고 했던 게 있었어요. 그 다른 회사는 그냥 뭐 라비가 아 이거 그냥 하기 싫다 해서 처음에 들어왔던 제안을 거절하고 그냥 자기가 혼자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자세로 갔었는데 또 다른 기회가 와서 또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막 상담하고 하다가 네 어떻게 또 이렇게 됐어요. 저희 회사 이름이 스컬갱 비즈니스인데 진짜 말 그대로 약간 비즈니스 밴네스 하는 약간 겟마니 그런 느낌이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저도 이제 보스면 좀 보스처럼 행동하고 아, 이제 좀 철 좀 들고 약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쵸? 조금씩 성실해지고 있어요. 약간 형섭이 부른 것 같아요. 형섭이 키우는 느낌. 어쨌든 이제 회사 사람들도 생기고 제가 책임이 그렇게 늘어나니까 제가 늦잠 자면 저 기다리고 일이 다 차질이 생기고 그러니까 좀 책임감 같은 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확실히 스트레스는 아직은 없는지 그쵸. 아직은 뭐 근데 소속 아티스트가 제 속성 이런 일은 없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습니다. 속 좀 속여줄까? 아니요. 안 돼요. 사고 좀 쳐줄까? 그 사람들 같이 백폭탄 좀 갖고 와줄까? 서류상으로도 100% 지분이 이쪽이고 저는 없고 저는 근데 여기서 앨범을 낼 거면 당연히 뭐 소속 아티스트로서 계약서를 쓰는 거고 뭐 약간 그냥 형식적인 거고 그쵸? 솔직히 뭐 그냥 같이 하는 거죠. 뭐 맞아요. 힘들면 도와주는 거. 여태까지 네. 그래 왔어요. 저희는 뭐 그냥 뭐 그냥 그리고 형도 뭐 소속 아티스트로서만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일도 형 많이 해주시고 있고.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우선 쿠기를 한번 제작을 하고 키웠을 때 많이 힘들었었어요. 한 명인데도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능력을 제가 그때 확실히 알았는데 제가 누군가를 발굴해서 잘 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대표로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역량은 좀 많이 부족한 사람이란 걸 그때 많이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라보노비트한테도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아, 난 못한다. 너가 다 해라. 너가 다 하는 게 맞고 너가 한번 이번 기회에 커리어를 한번 좀 키워봐라 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형이 대표를 못해요. 지금 네. 이미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고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네. 우선 아빠임. 그게 네. 제일 크잖아요, 형. 알지? 나는 지금 한 명 키우는 게 있는데요. 예. 아티스트 이미 키우고 있잖아요. 다른 레벨이야, 이거는. Come on. 예. 제가 볼 땐 피해. 제가 볼 땐 피해. 피해 뭐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독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형의 진화 버전인데 어떡할 거냐, 그래서. 거기 만약에 나오는 것까지 키워야 되는데. 안 되죠. 큰일 나죠. 회사에서 정해준 그게 있거든요. 해야 되는 수치. 근데 뭐 딱히 별로 그건 딱히 안 거슬리고 그냥 그러니까 저는 돈은 딱히 그게 아니에요. 목표가 돈이 목표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뭐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뭐 하면 되죠. 그리고 저는 별로 못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거슬리진 않아요. 그냥 아니 정해진 숫자가 있어요. 정확히 있어요. 제가 봤는데 근데 저도 기억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왜요? 숫자가 있고 네. 그 숫자를 달성을 해야 돼요. 근데 자신 있어요. 네. 왜냐면은 별로... 지금 노래를 만들고 있거든요. 네, 노래를 만들고 있고 저희가 봤을 때는 네, 자신 있습니다. 워낙 자신이 있으니까 지금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투자하는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철 좀 들었는데요? 당연하죠. 한 5분 사이에 철 든 것 같은데? 아니, 자신이 있으니까 얼굴이 좀 좋아졌어. 갑자기 미소가 생겼어. 네. 이제 좀 안심이 되나 봐. 저기 그렇죠. 아, 해야죠. 다 생각이 있죠. 근데 진짜 하고 싶은 거 좀 할 수 있게 지원 잘 해주고 근데 그거를 잘 될 수 있도록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는 회사 그런 게 좀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뭐 어떤 걸 하도 어떤 음악을 하든지 간에 저는 멜론 1위 찍을 수 있다고 보고 뭐 멜론 1위뿐이 아니라 어떤 차트에 1위에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그게 꼭 사랑 노래가 아니어도 발라드 시 아니어도 제가 하고 싶은 라비가 하고 싶은 그런 것들도 당연히 1등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꿈을 현실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회사 그러려면 이제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하죠. 음악을 잘하는 거 외적으로 돈이 많으면 좋죠. 근데 뭐 돈으로 모든 게 다 되는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돈이 있으면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을 고용도 할 수 있고 훌륭한 디자이너도 고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돈이 우선 많으면 좋겠죠. 네, 자본이 많으면은 제일 좋은 것 같고 근데 뭐 또 자본이 많다고 해가지고 또 훌륭한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운도 있어야 되고 운도 있어야 되고 네, 진짜 운도 있어야 되고 타이밍도 잘 맞아야 돼요. A라는 노래가 90년도에 나왔는데 2050년도에 뜰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즘 제 타입인 것 같아요. 예스! 몇 시지? 어? 롤리 몇 시지? 까라 오 쉣 그러니까 원래 제가 내려고 했던 정규가 이제 지금 푸시가 됐고 아마 확실하진 않은데 싱글 이번에 나오고 한 개 더 나오고 그 다음에 앨범 나올 것 같아요. 확실한 거는 좀 어쨌든 돈이 좀 생겼으니까 예전에는 제가 좀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그릴 때 붓이랑 그림 그거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좀 존나 재료를 제 맘대로 살 수 있는 이런 느낌? 그래서 뭔가 라보노 비트 2.0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뭔가 업그레이드 된 제 맘대로 뮤비도 막 찍고 막 이런 느낌? 어제도 작업하고 왔고 뭐 계속 작업하고 있어요. 요즘 솔직히 제가 작업을 계속 안 했거든요. 왜냐면 무슨 뭐가 없었어요. 제 안에서 이렇게 막 끌어오르는 게 근데 이렇게 막 회사도 생기고 하니까 막 끌어오르는 게 생기고 하고 싶어서 요즘 작업 너무 재밌게 하고 있고 은퇴 앨범 전에 장수가 좀 늘어날 수 있겠다? 대환영입니다. 대환영입니다. 아 그쵸. 아 계속해야죠. 제가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이 든 건데 11월 11일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국힙 키두고 이제 1, 2인 에어가 딱 스쳐 지나가는데 어쨌든 영 킹 영 버스고 여기 옆에 서포터 형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제 3의 멤버는 아마 빈지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건 있어요. 그 확실한 건 요즘 좀 어린 친구들을 많이 사인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좀 완성된 아티스트를 사인해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 어린 친구들 미래를 보고 사인한다기보다 저는 지금 잘할 수 있는 친구 약간 그런 친구들 하고 싶어요. 저는 그냥 솔직히 생각한 거는 제가 이제 그만두면은 좀 랍이랑 좀 친하고 뭔가 같이 좀 호흡 좀 잘 맞고 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들어오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일공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좀 더 옆에서 같이 좀 예, 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있으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사인해서 이 사람이 저랑 친하지도 않은데 그냥 아티스트 계약으로 해서 우리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네, 아시죠 무슨 말인지. 네, 딱 그런 그 정도. 지금 저가 투자를 받았고 그래서 더 돈이 생겼기 때문에 더 저는 돈 때문에 뭘 할 생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존나 멋있는 거를 계속 할 거예요. 이게 돈이 안 돼도 돈이 있으니까 시가라 그거죠. 그래서 투자 받은 거죠. 그러니까 멀치도 뭐 내가 이걸 존나 뭐 이쁘게 만들어서 잘 팔아야지가 아니라 그냥 이거 오 존나 멋있는데 그게 브랜드잖아. 그쵸. 예, 브랜드. 그냥 브랜드처럼 만들고 싶어요. 스컬갱을 하나에. 뭐, 예를 들어서, 저희의 로고가 박혀있는 공연 포스터면은, 아, 씨발, 저게 존나 재밌겠다. 저희 로고가 박혀있는 뭐, 티셔츠가 나왔으면, 저거 퀄 좋겠고, 저거 핏 진짜 이쁘겠다. 왜냐면은, 저 사람들은 그런 멋있는 것만 만드니까. 저 사람들 박혀있는 뭐, 콘돔이 있어? 그러면, 와, 저거 죽이겠다. 그냥, 저희 로고가 박혀있으면 뭐든 좀 팔릴 수 있고, 사람들이, 씨, 갖고 싶게 만드는 그런 브랜드처럼. 키우고 싶은. 두 분이 봤을 때 좀 멋있는 포인트는 어떤 거예요? 문신, 돈, 엉덩이, 여자, 예, 스모킹, 외제차, 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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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yes, 롤리, yes, 그리고 투자리에. 투자, yeah. yeah, flip that shit, yeah, yeah, 우, 뿔리기, yeah, yo, yo, 그거 아니면 뭐가 멋있어? 가게. 전 옛날부터 랩을 해가지고 드디어 씨발 이 새끼가 뭘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이런 팬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팬들도 대표가 돼서 실망할 것 같아. 우리 랍이 대표가
실망 안 하셔도 돼요. 그대로예요. 근데 좋댔어. 근데 더 이제 열심히 할 거고 좀 오래 걸렸지만 돌아온 만큼 좀 제대로 할 생각이라 봐온 만큼만 좀 봐주면 자랑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고맙습니다. 스컬갱 많이 응원해 주세요.